컴퓨터 전문가도 아니고 또 웹 개발자도 아니고 법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. 근데 웹 20주년 이런 행사에 이제 저 보고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하라 이렇게 부탁을 받고 우리 웹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기술 이슈만은 아니구나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. 사실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그런 문제는 한국에서 지난 15년간 웹 환경을 사실상 상당 부분 규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발목을 잡아온 공인인증서 문제, 이거는 기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 PKI 기술 그게 뭐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, 근데 제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고 규제자가 개입하고 이래가지고 진정한 기술적인 그 발산을 상당 부분 가로막아온 그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간단하게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. 하나는 뭐 좀 연역적인 히스토리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 하나는 앞으로 뭐 미래에 관한 이야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그 오픈 웹이라는 것을 시작한 것은 2006년이었습니다. 2006년이었는데 저는 2003년에 이제 한국으로 왔고 그 전까지는 영국에서 계속 살았습니다. 근데 한국 와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인터넷의 이용자가 경험하는 그 상황은 저 기준으로는 정말 끔찍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이나 불편을 겪은 사람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극소수였어요. 왜냐하면 뭐 99%의 사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저를 쓰시고 그 다음에 개발자분들도 당연히 그걸 전제로 하고 모든 것을 개발을 하시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99%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뭐 쾌적한 그런 상황이고 저는 그냥 이상한 상황이고 이런 거였죠.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. 한 나라의 모든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가 하나의 회사가 제공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이렇게까지 묶여 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한 게 야 그러지 말고 브라우저라는 게 딴 것도 있고 파이어폭스 이런 것도 옛날에 넷스케이프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나왔고 하니 우리나라의 여러 서비스들도 꼭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말고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. 그 다음에 또 뭐 웹 표준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 이게 당연히 웹이 나가야 될 방향인데 왜 한국은 이쪽 이상한 방향으로 가느냐, 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걸 목을 걸고 있느냐. 그래서 2006년에 시작한 거는 지금 돌이켜보면 상당히 소박한 요구였어요. 뭐냐 하면 공인인증서 그거 좋다 좋은데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쓰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지 말고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. 그게 이제 오픈 웹 소송이었어요. 근데 이제 뭐 1심에서도 지고 우리 그 오늘 그 리플렛에 만화도 웹툰도 있습니다만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지고 3심에서 다 지고 이렇게 세 번 진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돼서 오늘 초청까지 받은 건데 소송에서 세 번 지고 초청받은 상황인데 한국의 제도, 한국의 법 의 결론은 뭐냐? 아니 뭐 MS 제품 안 쓰면 공공 서비스가 됐건 뭐 거절해도 된다. 이게 이제 한국 법원의 입장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졌는데 그 과정에서 일종의 커뮤니티의 힘을 저도 경험하고 또 우리 인터넷
20년 역사 중에서 커뮤니티가 뭐 여러 분야에서 많은 활동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활동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후로는 뭐 오픈 웹이 열심히 노력했다기보다도 아이폰도 들어오고 또 브라우저 점유 시장 상황도 워낙 바뀌었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은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웹 표준이 중요하다 이건 뭐 모두가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죠. 근데 2006년만 해도 그거 무슨 필요 있냐 이런 사람이 오히려 많았어요. 참 이 인식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고민하는 게 뭐 웹 표준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역할. 정부의 역할이 뭐가 돼야 되겠는가. 우리나라는 계속 정부가 뭔가 좀 앞장서서 끌어주고 좀 특정 기술 뭐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술을 정부가 세게 밀어주면 그게 한국 바깥까지 나가서 대박 터뜨릴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공무원들께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지금도 미래부가 됐건 무슨 뭐 정부 공무원들은 IT 분야와 관련 있는 공무원들은 마치 자기가 무슨 CEO나 되는 듯 그 다음 대박 상품이 뭐냐 이걸 막 열심히 자기가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이제 전망 좋다 싶으면 막 거기를 제도적 지원이라는 그 개념 그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공인인증서라는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. 제도적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 아닌가. 90년대 말에 뭐 개발 좀 했는데 정부 예산 들여서 근데 이게 안전, 보안 뭐 이런 걸 다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에는 돈벌이 잘 될 거다 이거지. 나중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박 터뜨릴 기술 보안 이거는 다 그냥 앞에 내세우는 거고 공무원의 진정한 그 내막을 탐구해보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대박 터뜨릴 기술 될 거다 이거지. 그때 당시 인식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국내에서라도 막 강제로라도 이렇게 하면 확산되고 성장하고 이게 전 세계로 갈 거다 이런 발상이었거든요. 근데 불행하게도 지난 한 15년 동안 결산해보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. 대박 터뜨리기는 커녕 뭐 쪽박찬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뱅킹 사고 발생 규모 매년 한 6천 명 정도가 보이스피싱, 파밍 이런 데 피해 보거든요. 물론 뭐 인증서 하는 분들은 보이스피싱은 인증서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인증서 재발급 엉망진창으로 재발급 과정을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벌어진 가능한 공격이거든요. 그 공격으로 매년 6,700억씩 그리고 지금까지 한 지난 한 5년 정도의 피해 규모만 합산해도 한 5천억 원 정도씩 개인이 다 피해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외국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기술도 있고 사실 쪽박찬 거죠. 대신에 그 사이에 속으로 몇몇 업체들이 챙겨간 그건 있죠. 그 업체들만의 잔치가 돼버린 거죠.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옳지 않다. 앞으로 꼭 인증기술, 보안기술 말고도 다른 여러 기술에도 클라우드가 됐건 뭐가 됐건 정부의 어프로치 자체는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. 기술에 대해서 함부로 개입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CEO나 CTO 된 것처럼 그렇게 제도를 막 건드리려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. 미래에 대해서 한 1분만 더 말씀드릴게요. 결국 공인인증서 이런 문제는 온라인 아이덴티티의 문제인 것 같아요.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온라인 아이덴티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 한국은 정부가 너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렸고 그래서 결국 한국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돼버렸고 경쟁 여러 아이디어나 온라인 아이덴티티를 핸들하는 여러 경쟁
상품이나 기술이 한국에는 못 들어온 거죠. 근데 앞으로 페이스북이 됐건 뭐가 됐건 점점 온라인 아이덴티티의 중요성과 상업적인 잠재력은 엄청날 것이다 이래 생각합니다. 따라서 이 분야에 정부는 한시바피 손을 떼고, 왜냐하면요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그 온라인 아이덴티티 인프라스트럭처는 한국 안에서만 작동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는 거예요. 오프라인 아이덴티티를 정부가 개입하는 거, 그거야 뭐 옛날부터 한 200년 이상 해왔잖아요. 그거야 뭐 각 국가 국경별로 작동하는 오프라인 아이덴티티, 신분증 뭐 이런 거 국가가 해라. 그러나 온라인 아이덴티티에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뭐가 됐건 그거는 그 나라 안에서만 작동하는 메커니즘 인프라스트럭처로 될 수밖에 없다. 따라서 한시바피 정부는 손을 떼는 게 옳다. 공인 인증, 공인자 이래 붙여가지고 뭐 한국 국민 상대로 그렇게 선전하고 그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. 다른 하나는 프라이버시 문제, 개인정보 문제,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. 물론 온라인 아이덴티티 문제하고 개인정보 문제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습니다만,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문제 뭐 엄청나게 민감하고 뭐 큰 이슈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민감한 이슈가 되겠는데, 이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. 그냥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틱하게 하면 해결되는 거냐,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 한국은 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 아마존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지만 전 세계에서 이커머스 뭐 이런 걸로 한국이 아마존 이상으로 활발하게 나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. 왜냐? 이커머스 개발자 뻔하잖아요.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빵빵하냐, 그 다음에 물류 처리 기능 빵빵하냐, 주문 받았으면 그냥 제깍제깍 정확하게 빨리빨리 그거 내보내는 그게 로지스틱 그 인프라스트럭처 뒷받침해 주느냐, 그거 두 가지 아닌가 싶어요. 예. 근데 그 두 가지 면에서 한국만 한 데가 어디 있나요? 특히 물류 처리 그 노하우 그 다음에 그 뒷받침은 엄청나잖아요. 그런데도 왜 한국의 여러 인터넷 기반 산업은 이렇게 한국 안에만 갇혀 있느냐 이런 고민, 법률가로서 참 안타까워요. 공무원들이 온갖 규제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결국은 이상한 사람만 쉽게 몇 명 소수가 돈 벌고 나머지는 막 이렇게 고통받는 이런 상황, 이거 저는 노력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내시고 개선해서 모두가 진짜 신나게 일하고 이룰 수 있는 시절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